김정보와 이부대가 함께하는 정부 비공식 통일톡 광화문 필통. 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2018 남북 정상회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대학생 기자단을 모셨습니다. 유니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니라는 유니피케이션의 약자인 유니와 이제 콘이라는 열매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 그래서 통일의 열매를 수확하고 평화의 그런 걸 수확한다 이런 의미를. 통일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수확한다. 네. 오, 굉장히 의미가 깊네요. 예, 올해는 정상회담 풍년입니다. 다음에 이제 열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뭘 기대하는지 그런 소감을 좀 시작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남북 정상이랑 또 북미 정상들이 악수를 나누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현장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한반도의 그런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이렇다 할 성과가 많이 없어 보여서 좀 아쉬움이 컸었는데, 다시 돌아온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다시 또 평화 분위기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앞차례 있었던 정상회담 역시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가졌는데, 일단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린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보, 실질적인 뭔가 성과를 지금 원하시는데요. 사실 그동안의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뭐 산림협력이라던가 철도도로 조사라던가 아시안게임 공동 뭐 선수 출전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기자단을 비롯해서 국민들은 실질적인 성과라던가 진전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그건 이제 물론 지금 비핵화라는 큰 과제가 있는데, 그 비핵화라는 큰 과제가 아직 결실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성과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기에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두 차례 정상회담은 문을 여는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실을 맺는 정상회담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기자단께서 우리 김정보께 질문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너무 날카롭지 않게 해주세요. 네, 말랑하게 질문 던져주시고요. 네, 김도영 기자님. 그럼 저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가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번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뜻깊은 행사였지만 상봉 인원수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갈등 등이 있어서 이렇게 상봉 인원수가 적은 것인지, 또 상봉 인원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지금 면허사를 금강산에 지금 지어놨는데, 거기서 상시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이제 고향 방문도 좀 하고, 근데 고향 방문도 조금 당장이 어렵다면 좀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고향 방문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도 많은 분들이 생존해 계시는데, 이분들이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 안에 다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저는 문화 교류 쪽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지난번 필통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봄이 온다 행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번 가을에도 이런 공연이 이제 계속 정례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6.15 민족 공동행사 정부 TF팀장님으로서 뭔가 그때는 조금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행사들이 단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그거는 재개를 해보겠다라고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 필통에서는 어떤 답변을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6.15 민족공동위원회 공동 남북 공동 행사를 위한 TF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정보. 그러니까 제가 그 TF 팀장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그 질문하신 대로 네. 판문점 선언에서 1조 사항에서 약속한 대로 남북한에 의의가 있는 그런 계기를 찾아서 그때그때 남북한의 민족공동행사도 하고 또 사회문화 교류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남과북 사이에 화해와 어떤 신뢰를 더 다지는 그런 교류와 문화행사들을 많이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경제협력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북미협상에서 물꼬를 터야 남북경협이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주도권이 좀 더 남북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남북의 독립적인 경제협력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질문 어렵다. 이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남과 북이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주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본다면은 우리 지금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그러면은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나의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세계 경제는 서로 의존해 나가는 게 높지 않습니까? 지난 8.15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류가 또 통해야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호 의존해 가면서 공동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들이 남북한의 철도를 연결시켜가지고 동아시아로까지 확장하면은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남북한이 협력하고 아울러 이웃 국가들도 함께 잘 사는 그런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꿈을 우리가 한번 꿔봐야 되고요. 그 아시아의 미래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접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제 평양에서 한 차례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번 회담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번 회담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오갈지,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될지, 또 예측하는 많은 뭐 기사나 이런 여론들 중에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북한에 이제 비핵화 일정이 담긴 그런 캘린더를 전달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정부에서 세워놓은 뭐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평양 정상회담 시나리오를 지금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자리에서 말씀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대학생 기자단께서 특히 또 단장님께서 직접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종하시는 평양 정상회담 시나리오 의제를 지금 공개하라 그랬으니까 과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은 당연히 4.27 판문점 정상회담의 기초에서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발전시키는 게 되겠죠. 그동안 판문점 정상회담의 합의에서 가장 잘 발전하고 있는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 부분에서는 발전된 부분에 대한 성과를 이제 양 정상이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북 간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데 이것들을 그동안의 기초에 바탕을 해서 두세 걸음 더 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는 이거는 중요하고도 또 다른 나라들하고도 많은 관계가 되어 있고 또 약간 좀 중기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동시에 중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까지 제시해서 그래서 이 판문점 성과를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정상회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에 제 사심이 있습니다. 제 사심이 제가 초딩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제가 금강산이나 뭐 이렇게 북측 지역에 출장을 갔다가 올 때마다 판문점 뭐 회담이라던가 이 아이들이 엄마가 못 돌아올까 봐 걱정을 해요. 초딩 아이들의 이미지가 아직도 북한이 뭔가 어렵고 좀 아직은 두려운 그런 걸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걱정하지만 엄마 잘 갔다 올게 하고 인사를 하는데 갔다 오고 나면 애들이 되게 반겨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는 한 민족으로서 그런 동질성 회복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남북 간의 어린이들 또는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이런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교류가 조금 더 많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저의 사심 끝. 이 모든 국민의
공통의 기대하고 사심하고를 일치시키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공적으로 사시는 이분 되십니다. 저는 통일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당연히 그 미래 세대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 문제를 2030의 생활, 일상 문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과 함께 정상회담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비전인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다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북방으로 가는 길이 바로 그 남다른 길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상상만 하던 그 길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판을 짓고 돌아와주세요 대통령님. 와 파이팅.